오늘은 성경의 핵심 지식 누가복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되는가?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이나 또 개신교들 또 기타 이단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영원히 이제 그 복이 자기들에게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경륜이 자기에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67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지금 샤카랴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죠. 왜냐하면 주의 천사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벙어리에서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뭐 초림도 조금 있고 재림에 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먼 미래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그는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죠. 사카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예언하여 말하기를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이 구속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것이. 그래서 68절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69절에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막강한 힘을 갖고 오신단 말씀이죠.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구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의 거듭남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서 이게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땅. 땅을 이제 주겠다. 이것은 뭐 그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그래서 그 맹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 이는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어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76절 77절은 초림입니다. 너 아기야 이제 침례인 요한한테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주의 앞에 앞서 가서 주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67절은 초림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재림인데 이것만 초림이에요. 7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암는 것이니 그 자비로 인해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화평의 길이죠 인도하리로다 라고 하더라. 그 아기는 아기가 누구예요? 침례인 요한.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벙어리에서 풀려난 사카랴가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언. 예언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사복음서를 뛰어넘어서 머나먼 미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뭐죠?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림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66절, 67절 만 초림이고 나머지 전체는 다 재림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68절의 구속, 69절, 71절의 구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받는 구속과 구원이다. 유대인들이 받는 구속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민족적 원수들을 이기는 물리적인 구원이에요. 실제 다른 나라를 다 쳐부시고 복종시키고 이스라엘을 그 나라로부터 포로로부터 전부 다 끌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서 전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실제 영적인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여기 1장 69절에 한번 보세요. 69절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뿔. 이거는 제사장의 왕이신 정복군주를 얘기한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재림할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군주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왕으로 철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71절에 보세요. 여기 7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언제요? 재림 때. 주님이 대환란 끝날 때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하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전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수들은 뭐예요? 유엔에 속한 이방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포함해서. 미국 포함해서. 지금 어때요?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하고 무슨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나 무슨 기타 아랍 제국들하고 화해시키는 일을 많이 하죠. 자신이 또 대통령을 돼야 되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좀 성과를 올려야겠다. 그런데 절대로 그게 안 된다. 그게 성경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거룩한 언약. 이게 누구에게 맹세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날에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라고 여기 어디요? 예,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하는 게 없어요. 인간들은 어때요? 한 번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바뀐 게 없다 그죠. 이집트 강이 뭐예요? 나일강이죠.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지역을 이제 재림하시면서 유대인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지파에게 나중에 다 할당하게 되죠.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서하신 그러한 맹서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여기 74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 이는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어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에 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왕들을 전부 쳐부주시고 이방인들의 시체들로 그것을 가득 채우신다 그 얘기죠.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어때요? 완전히 그냥 그 2억의 군대를 다 이렇게 몰살시키시죠. 그래서 피가 약 320km까지 이렇게 말곱비 높이로 흐르게 되죠. 피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체를 묻는데 7개월, 그 다음에 이 무기들을 태우는데 7년이나 걸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진노에 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유엔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세와 함께. 이게 110편 5,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75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다스린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 지금 의의가 있나요? 지금은 의의가 없어요. 현재는 의의가 없어. 아, 전부 옳다고 그러지만 실제 보면 옳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의의를 수행하시는 것이며 의롭게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아, 여기 아까 76절 77절은 뭐라고 초림이라고 그랬죠? 지금 샤케라가 67절 이후에 전부 재림을 예언하는데 이건 초림이다. 너 아기야. 아, 이건 침례인 요한이죠. 아버지가 지금 침례인 요한.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주 앞에서 주의 앞서 가서 주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침례인 요한 아버지 샤케라가 지금 예언하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절대 틀리지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초림 때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죄들을 용서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전부 회개의 침례를 유대인들에게 주었죠. 회개의 침례. 78절 79절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78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 자비로 인해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대환란에서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 로다라고 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진정한 평화가 있죠. 이 땅에 평화가 있나요? 없어요. 유사 이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평화가 있은 적이 없어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인간 개인들끼리도 싸우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만이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구절을 신구약을 통해서 몇 구절 여러분 찾지 마시고 여기다 다 기록해놨으니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로마서 11장 25,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신비라고 그래요. 예, 일곱 신비나 있죠. 예, 성경에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개혁성경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반 개신교에서 복음이 전부 땅에 그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뭐 무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든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뭐예요? 이건 죄가 가득 차면 그때까지. 그러면 이제 경륜이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가. 유대인이 이제 회복할 단계가 돌아온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전체가 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죠. 수는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완고하게 고집피우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구원을 받게 돼. 그때는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한지 아니한 자를 제거하리라.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가 언제? 이방인의 때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 대환란 끝날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예요.
그 대환란이 끝나야 이것이 이제 이방이 저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다 모인, 지금도 다 모인 게 아니죠.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죠.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냐? 2400년 동안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약 2400년 동안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 돌아오지 못했다. 언제 돌아오느냐? 이제 대환란 끝난 때 돌아오게 된다 하는 얘기시죠. 예.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을 받죠. 그 사람들은 들림을 받죠. 환란 후 휴거, 환란이 끝날 때쯤 14만 4천 명이 하늘로 휴거돼요.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도 있겠죠. 잔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셀라페트라로 가는 거예요. 피신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피신해서. 그러면 3년 이제 나머지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해서 부양을 하죠. 광야에서 와 같이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셀라페트라로 이 땅에 잔류한 유대인들이 글로 도망가서 피신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들림 받았고. 예, 들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 언약이 뭐냐면 이 언약은 말이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아니야. 새 언약인데 뉴 커버넌트야. 유대인하고 맺은 언약. 이게 새 언약이라고 다 그리스도인한테 맺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만이 몰라가지고 새 언약이라니까 전부 지금 현재 자기들에게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이 언약, 새 언약은 말이죠. 뉴 커버넌트야. 그래서 보세요.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고집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 얘기죠.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회복된다 그 얘기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일부분 아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다 구원받습니다. 회복이 된다 이거 회복이 대환란 끝날 때쯤. 그리고 그들이 불법을 행했지만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거지. 배반하고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죠. 자,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예루살렘이 화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화평. 인간의 노력으로 되나요? 유엔이나 미국이 중재해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화평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의 화평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버넌트, 새 언약은 언제 시행이 되나요? 대환란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용서해 주고 그 회복시켜 준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에는 뭐예요? 예루가 뭐예요? 예루, 터, 기초 이런 거. 살렘은 뭐예요? 화평, 평화 이런 거예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 기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평화인데 예루살렘의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서로 뺏으려고 그러고 각 종교들이.
다 자기의 자기들의 그 도시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서로 하는 것이죠. 지금도 네 구역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각 종교별로. 그런데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을, 예루살렘을 사랑해.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편이어야 돼. 그럼 여러분 번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야, 팔레스타인 너희 땅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거.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이와 같이 명령.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면 그대로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바로.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들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킨다. 회복시킨다.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리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 다 돌아오게 한다 하실 것이라. 자, 오바디아 보세요, 오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을 하는 것이에요. 오바디아 보면,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자기 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기 땅을 차지하리라. 야곱의 집에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뭐예요? 에서의 집이 뭐예요? 에돔이죠, 에돔. 에돔. 집은 그루터기가 되라.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죠. 예. 거기에 뭐 나중에 이제 지상에 지옥이 생길 정도로 거기가 초토화돼 버리,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불에서 에돔은 전부 불바다가 돼 버린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 때 지상에 있는 지옥이 바로 그 에돔 지역에 있어요. 사해 남쪽에. 에서의 집에 남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남쪽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평지의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을 차지할 것이며, 필리스타인 땅값 전부 유대인들이 차지한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에서 에프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어떻게 해요? 차지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로잡혀간 이 군대는 가나안인의 소유로 사로밭까지 차지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곧 스파라데 있는 자는 남쪽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자, 보세요. 불을 붙여 그 에돔을 다 불살라 버리라 이렇게 하시고, 차지할 것, 차지할 것, 차지할 것, 차지할 것, 차지할 것. 땅을 다 회복한다 그러죠. 다 적들 쫓아내버리거나 죽이거나 해서 다그 땅을 하고서,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구원자들이 뭐예요? 구원자들. 이제 재림하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구원자들. 재판관들이죠, 나중에 심판할 자들. 즉 천사와 같은 몸을 입은 사람들. 천사와 같은 몸을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정할 수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리라. 그때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와 영구적으로 한 나라가 된다.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이 요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남부로 갈려 있었죠? 남부로 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우두머리만, 이렇게 한 사람의 통치자만 있게 된다는 것이요. 이게 교리적인 내용이죠, 이 내용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했어요. 로마서에서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회 시대 구원받는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꿔서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예레미야 24장 6절에 보니 지금 이게 제가 왜 이 신구약을 다 찾아보는 거죠? 예, 좀 들으세요. 더운데. 왜 신구약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다 회복하는 된다는 그것을 지금 신구약 구절을 다 찾지는 못하지만 일부 찾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6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선하게 두며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또 내가 그들을 세우고 넘어뜨리지 아니하며 그들을 심고 뽑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완전히 그렇죠? 예레미야에서 예,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11절에도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너는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와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대환란 때 벌을 가하죠. 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30장 11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어디요? 유엔군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누구도 포함돼요. 미국도 포함된다. 미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7, 8절에 또 내가 유대에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러죠. 돌아오게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으며 어떻게 세운다. 쓰러뜨리냐 다시 세운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들이 지은 죄악들 곧 나를 대적하여 잘못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래. 용서. 용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주도 되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주도 되시죠. 구주라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주가. 에스겔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모으겠다.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주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00년간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데스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열두 지파에게 할당해서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일들과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 국가. 그래서 우뚝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전부.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대우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 완벽하게 다시 회복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각종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전부 자기들에게 지금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다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 성경을 몰라요. 이렇게 구약에 신구약에 모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다시 그들에게 고난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안 믿는다. 누구 말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교주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종교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 유튜브 시청자들 가운데서 뭐 어떻게 설교 잘하는 목사의 말을 듣는다든지, 또 어떤 종교의 그 교리를 믿는다든지, 또 어떠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으로 모두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곧 회복되며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에 따라 이제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열두 지파에게 나눠 주신다는 그 말씀들을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의 말이나 교단의 교리를 신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